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루시엠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아, 저희 루시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기술 연구 개발 등 각 SI 분야에서 생명을 지키는 혁신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걸맞게 의료 융복화 신기술의 보급과 지속적인 혁신 의료기기 사업 과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행해 왔습니다. 스마트 AD 통합 모니터링 장치 및 플랫폼 서비스가 그 중심의 하나입니다. 세계 최초로 자동 심장 충격기와 IoT를 융복합시킨 플랫폼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하고 유통하는 혁신 기업입니다.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 네. 경진대회를 통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제품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상 이후에도 국내 공공기관과 자치구에서 제품 구매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혁신 장비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심장 충격의 관리 및 신규 심장 충격의 보급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실내에 설치되었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5개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 장점에 대한 것도 각 수요처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까지 수출에 성공했고, 자동 심장 충격기 보관함 및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PCD 트래커를 일본에도 각각 출원을 했습니다. 그 외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스마트 AD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굉장히 검토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3배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이 제품이 혹시 스마트 AED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10배 이상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은 세계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로 적시적조에 적용하지 않아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1회 비전문가의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정상작동 확보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통합관리 송수신 체계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신기술 스마트 AD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 장치 및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AD는 자동 심장 충격기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심장 충격기 상태를 관리하고 응급 상황 알림 체계를 마련한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 AED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추가적인 장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사의 스마트 AED는 IoT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대량의 심장 충격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진단 결과가 정확하며 관리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13가지 에러 코드를 수시로 점검해 심장 충격기의 정상 작동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상에 한 개 실내에서만 비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공원 및 체육시설, 버스 정류장 등의 5개 환경에서도 비치가 가능한 5개 보관함을 개발하여 심장 충격기 보관 확대 및 관리의 편의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스마트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관리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있는데요. AED는 하루에 한 번 자가 진단을 합니다. 셀프 테스트를 해서 이 셀프 테스트된 정확한 진단값을 저희 IoT 단말기를 통해서 통신으로 정보가 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쪽 서버로 전송하게 되면 통합적인 모니터링이 됩니다. 보통에 이렇게 AED가 실내용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5개 보관함입니다. 5개 보관함은 AED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도 유지 기술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보관에서 문이 열리면 1차적으로 문 열림 신호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AED가 탈착이 되면 탈착 신호가 나갑니다. 또한 진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S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응급 환자에서 관리자한테 문자로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응급 상황 시에 차량에 항상 수시로 비치해서
차량용입니다. 차량이 트렁크에 장착이 되면 얘 또한 문이 열림이 열림 신호가 가고 그 다음에 AED가 탈착이 되면 탈착 신호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응급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응급 환자를 발생했을 때 현장에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량의 AED를 한 관리자가 이 모니터링 상황으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ED가 응급 상황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AED가 이렇게 탈착이 됐다고 나옵니다. 모니터링 상황 보고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매달 며칠 날 AED는 정상이고 탈착이 됐고 보관함도 정상인 온도와 습도와 이런 이벤트들을 발생해서 관리자는 수시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혁신 제품의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을 더 고도화해서요. 올해 조달청 시범 사용 사업을 공공기관에 버스정류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 스마트 AED 테스트 구축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하루에도 좀 시급한 시민의 생명구조율을 혁신 개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ICT 비대면의 신기술로 한국판 뉴딜의 수범사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혁신조달의 가시적인 성과를 갖다가 통해서 저희가 ICT 융복합 촉진과 사회안전망을 확립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목표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